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8월 23일 경남 양산을 재검표와 또 8월 30일 날 서울시 영등포을 재검표는 김두관 후보와 김민석 후보가 모두 전국적인 지명도가 있는 그런 유력 정치인들이기 때문에 정말 세상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가 다 교차 투표가 일어났습니다. 수만 명의 유권자들이 당일 투표에서는 야당인 미래통합당을 지지했고 또 일주일이 채 되지 않는 그런 기간 동안 실시됐던 사전투표에서는 당일 투표 득표율을 약 20% 넘을 정도로 압도적으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했습니다. 이것은 통계적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아주 심각한 교차투표가 두 지역 모두에서 발생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통계적 변칙에 해당되고 이것은 정상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것에 해당하고 또 그 비정상 가운데서도 아주 심각한 비정상이다. 그러니까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사전투표에서의 조작이 있었음을 통계적으로 입증하는 그런 결과들이 나옵니다. 통계적으로 분석한 대상은 선거가 끝난 이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선거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두 지역 모두에서 사전투표에서 상당한 종류의 조작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사전투표에서 약 22%가량의 차이를 내는 것은 김민석 후보의 경우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2%에서 3% 정도를 벗어나게 되면 정상이 아닌데 무려 22%의 차이가 나온 것은 도무지 묵과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사전투표에서 모두 뒤집어질 수 있을까? 이 점은 정말 당일 투표와 사전투표 지지도가 어쩌면 이렇게 박용찬 후보와 김민숙 후보 사이에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을까? 이런 점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 이제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박혜곤 씨가 공병호TV가 내보낸 김민성 똥줄 탄다는 그런 영상을 보고 박혜곤 씨의 주장입니다. 어떻게 사전투표에서 모두 뒤집어질 수 있습니까? 당일 투표와 사전투표의 지지도가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이것은 통계가 용납하지 못하는 현상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와 법원은 이번엔 또 어떤 쇼를 보여줄지 무척 궁금합니다. 이런 의견을 피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주 의견을 남겨주시는 원더우먼님은 이런 의견을 더합니다. 천대엽 대법관은 8월 30일 검정일에는 감추지 말고 명백한 그런 문제점을 그대로 보여줘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당부의 말을 아끼지 않는 분도 계십니다. 한편 황혜정님은 당일 투표에서 5% 정도의 차이도 상당한데 김민석 의원에 출마한 서울 영등포 을의 경우에는 바로 사전투표의 진실을 김민석 의원 스스로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떤 모양의 투표지가 들어있을지 정말 궁금합니다. 곰탱이님은 좀 더 긴 글을 남겼습니다. 이번 영등포 을 재검표 때는 정거 보존된 투표지 전체가 4.15 총선대에 사용됐던 진짜 투표지인지 아니면 사전투표 때 아니면 정거 보존 이전에 어떤 정치 세력에 의해서 투입된 가짜 투표인지 감정을 먼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재검표에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여기도 투표지 이미지 원본 파일이 없었다면 그것은 곧바로 가짜 투표지를 뜻합니다. 가짜 투표지를 갖고 재검표한다는 것은 마치 위조 지폐를 가지고 우리가 시장을 가서 장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고 또 자주 의견을 아주 예리한 의견을 피력하신 호식 리브님은 재검표할 필요가 없습니다. 4.15 총선을 무효해버리면 이런 쓸데없는 짓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6월 28일 날 인천 연수구에서 실시했던 재개표한 투표지를 이미지 파일을 대조해보거나 투표지에 물을 적셔보거나 투표지 무게를 달아보면 그
그리고 인쇄 전문가에게 확대경으로 보게 하거나 그리고 통합선거인 명부에 기재된 투표자를 정확히 조사하면 추가적인 재검표가 필요가 없습니다. 모두 다 할 필요가 없다. 하나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냥 쉽게 투표지에 물을 한 방울 떨어뜨려서 번지지 않으면 바로 조작된 표입니다. 1분이면 충분합니다. 무엇을 그렇게 복잡하게 재검표 그런 거 하고 그럽니까? 이리 간단한 것을 가지고 대부분은 왜 국민들을 속을 타게 합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사전투표지는 사전투표장에서 앱손 프린터로 출력된 사전투표용지를 받은 다음에 그것을 만년도장으로 기표도장을 찍게 되면 그때 사전투표용지가 사전투표를 바뀌게 됩니다. 그것을 투표자가 투표함에 직접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앱손 프린터, 잉크젯 프린터 같은 경우는 그 잉크가 일종의 무성이기 때문에, 수성이기 때문에 물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행강펜을 칠해보거나 물을 떨어뜨리게 되면 금시에 번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만일에 물을 떨어뜨렸는데 번지지 않았다. 그것은 인쇄된 것이란 것이죠. 아마도 6월 28일 인천 전수구에 사전투표지 거의 대부분은 인쇄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당일 투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을 한 방울 떨어뜨렸는데 번지지 않는다. 그러면은 바로 인쇄된 투표지, 가짜 투표지, 위조 투표지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은 것은 바로 서울 영등포의 재검표를 앞두고 김민숙 후보가 박용찬 후보의 그런 재검표에 대해서 시청자들이 남긴 의견입니다. 다음은 8월 23일에 실시되는 경남 양산 을의 나경원 후보와 김두관 후보의 대결에 대한 그런 의견입니다. 솔롱고스님은 8월 23일 양산을 재검표, 김두관은 정말 초조하다는 그런 방송을 보고 저는 양산을의 유권자입니다. 정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납득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 납득할 수 없음이 바로 8월 30일 날 판가름 나기를 바란다 이런 뜻이겠죠. 홍진영님은 그래프만 봐도 확실합니다. 지역구 투표는 미래통합당, 비례대표는 민주당을 투표한다고요? 그건 볼 것도 없습니다. 양산을의 경우는 보수 성향이 강한 지역인데 8대2로 김두관 후보가 우세하다가요? 그럼 민주당이 호남에서 8대2로 나오면 믿을 수 있겠습니까? 뭐 이렇게 아마 일어날 수 없다는 이야기죠. 헤라쟁이님은 당일 사전투표와 비례대표의 사전투표가 비슷하게 나와야 정상인데 이게 말이 됩니까? 양산을의 투표자들은 비례대표의 사전투표에서는 미래통합당을 왕창 밀고 지역구의 사전투표에서는 김두관 후보를 왕창 밀었다고요? 믿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미리네님은 친구가 양산 그 지역에 사는데 나 동영 후보가 당선되지 않은 것이 그 당시 너무도 이상하다고 그렇게 말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남기현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투표 통계입니다. 민심이 사전투표만 민심을 벗어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바로 조작 증거입니다. 김재학님은 이러한 그래프의 모습은 4.15 총선의 경우 거의 전국 대부분의 선거구의 경우에도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단 예외 지역은 호남 지역입니다. 제가 직접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하게 되면 약 1만 표 이내의 차이는 모두 다 당락이 뒤바뀐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것도 4.15 총선이 끝난 다음에 소위 선거 무결성을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할 때 김재학님이 자신이 분석한 엑셀 분석 자료를 몇 차례에 걸쳐서 공병호 TV에 제보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 김재학 씨가 직접 분석한 자료는 총투표소에서 만 표 정도 이내 차이가 난 경우는 대부분 사전투표를 통해서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에게를 밀어준 그런 조작 증거가 있기 때문에 당락이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것이 김재학 님이 분석 결과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 다음에 두스1님입니다. 저는 양산갑이 지역구인데 보수가 68%로 이겼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번에 김두관 후보는 양산을입니다. 바로 옆 동네인 양산을이 김두관 당선을 보고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김두관 후보는 마지막까지 지역구를 선택하지 못해서 여기저기를 자꾸 떠돌아다녔던 그런 경우입니다. 연고가 없고 양산을처럼 그렇게 야당세가 강한 지역에서 김두관 후보가 사전투표에서 22% 이상의 격차를 내면서 당선된 것은 그것은 통계적으로 보나 도저히 상식으로 보나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납득할 수 없는 그런 믿음과 주장이 아마도 이번에 재검표 경남 양산을의 재검표 작업을 통해서 명확하게 그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런 양산을의 사례를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8월 23일 양산을, 8월 30일 영등포을 개봉 박두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